시주가 내년 본선거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주정부기관에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 변호사들이 전자담배업체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던 미 국무부 부차관보 미나 장이 사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더 이상 열차 안에서 현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가 한국 고교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모집합니다. 대선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시장 재직 당시 강화했던 불신 검문 정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던킨도너츠에서 곧 스티로폼 컵을 사용 중단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내년 본선거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은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21세 이상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상정했습니다. 주민투표안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이 필요 없이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상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21세 이상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고 마리화나의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한 주 헌법 개정의 찬성 여부가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다수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주정부기관의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각급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만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66만 건이었습니다. 법안을 내놓은 짐 케네디 주 하원의원은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피해자가 결국 돈을 벌지 못해 범법자가 되게 만든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하원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11가지 경범죄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사가 이를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보험 사기나 가짜 신분증 사기, 매춘, 자동차 범죄 행위, 마약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벌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정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며 면허 정지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과 뉴욕 변호사들이 오늘 전자담배 회사인 줄에 대한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소송은 전자담배의 사기성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줄이 제품을 마케팅 및 광고할 때 현혹적인 멘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 및 타사 소매점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ads failed to warn consumers that Juul's products contained nicotine, which is highly addictive and particularly dangerous for teenagers.
2016 survey revealed that roughly one-third of teens surveyed reported that they thought Juul and other e-cigarette products were harmless. 뉴욕주 전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니코틴에 중독됐고 줄의 광고에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줄이 광고를 할 때 매력적이고 젊은 모델의 밝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사용해 미성년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줄은 전자담배 업계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던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민하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하장 부차관보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국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즉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직서에 자신이 사임하는 이유는 항복이 아닌 항의의 뜻이라며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지는 사직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자격과 성품, 인성을 공격하는데도 국무부 상관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거짓 비난에 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하버드대 학위에 대해서 민하장은 같은 단기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들이 링크드인에 적은 것을 보고 별뜻 없이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자기의 얼굴을 합성해놓고 방송에 나온 것에 대해선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한 예술가에게 타임 표지를 만들도록 의뢰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그 표지를 써달라고 말하거나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국무부 부차관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배경과 자격은 미 연방수사국과 국무부 외교안보 담당자가 철저히 조사했다며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장 부차관보의 사임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앞으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을 기차 안에서 현금으로 낼 수 없습니다. 내년 3월부터 캐시리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일정 기간 후부터는 승차 후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사전에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시간대에 따른 추가 요금을 포함해 현금으로 요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크레딧 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방법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을 들은 이용객들은 기차 안에서 현금을 못 쓰게 되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이러한 시행이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역에서 티켓 구입 시 현금 거래는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에 위치한 엔젤로 주립대학교가 수시 모집을 합니다. 한국 고등학교 내신 4등급이면 별도의 선발고사 없이 지원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젤로 주립대는 미국 교육 정보지인 프린스턴 리뷰가 선정한 미국 내 상위 15%에 꼽힌 대학이자 최우수 385개 대학에 11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한 대학 50위 안에 선정됐으며 텍사스 지역에서도 치안 안전한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학과 수업은 물론 교내 인턴십 프로그램이 다양해 취업률 또한 높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이 대학에 한국 고교 내신 성적 4등급 이내면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특별 수시 전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 필요한 토플과 SAT 성적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 전형의 특징입니다. 별도의 선발고사 없이 서류 전형만 통과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최근 치러진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내신만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과거 뉴욕시장 재직 당시 강화했던 불심 검문 정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7일 브루클린 소재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블룸버그의 불심 검문 정책은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불심검문이 흑인과 라틴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중대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 got something important really wrong. I didn't understand that back then, the full impact that stocks were having on the black and Latino communities. I was totally focused on saving lives, but as we know, good intentions aren't good enough.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합류를 선언한 후 그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장 재직 시절 블룸버그는 경찰이 거리에서 시민의 몸을 임의로 수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최근까지도 이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중요한 유권자 집단인 흑인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배를 마친 후에도 흑인 인권 지도자인 엘 샤프턴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블룸버그의 지지율 순위는 5위에 불과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와 유권자 가운데 3%만이 블룸버그 전 시장에 표를 던지겠다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과거 정책 오류를 시인했지만 표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던킨도너츠가 환경보호를 위해 스티로폼 컵 사용을 중단합니다. 원래 뜨거운 음료를 담기 위해 스티로폼 컵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종이컵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이 캠페인은 12월 1일까지 미국 내 전 지역 매장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는 전 세계 매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던킨 측은 스티로폼 컵이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환경 친화적인 컵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빨대 없는 컵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요식업계 측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도 사망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지역 주변의 학교들이 잠시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 한 정을 수거하고 현재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잦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제 오후 1시경 뉴저지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위협 전화가 걸려와 학생과 교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는 재학생이 3만 2천여 명으로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 이후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 파라무스, 핵앤색, 리너스트 3개 캠퍼스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폭발물 전단팀이 캠퍼스 내부를 수색했으나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협 전화는 결국 허위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난 15일 시라큐스 대에서 흑인 여성 학생이 남학생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들은 데 이어 16일 시라큐스 대학교 헤븐홀에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낙서와 반유대인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도 캠퍼스에 모여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학생들의 모든 사교클럽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총장인 켄트 시버루드는 대학 공동체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독거 노인들을 돕기 위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직접 판매하는 장터가 열립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23일과 24일 주말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로드 에비뉴 중심가에 있는 술집 주차장에서 독거노인 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펠팍 야외 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가 25일 오후 6시 30분 포트리 국립도서관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합니다. 회장 선출은 총회 참석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며 포트리 한인회 회원이면 누구나 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재무결산 및 활동 보고도 이뤄집니다. 한인회 임원단 및 이사진 외에 한인회에 관심 있는 주민 및 포트리 지역 내 비즈니스 종사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문화예술재단이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맨하탄 72가에 있는 케이트 오 갤러리에서 공모전 수상작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주림, 김현정 등 7인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척 슈머 뉴욕주 연방 상원 의원이 중국산 비처방 의약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판매하고 있는 달러트리에 판매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슈머 의원실에 따르면 메스꺼움과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스킨크림과 화장품 등이 포함된 비처방 의약품이 뉴욕주 170개 달러트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젊은 날에 자연스럽고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며 지방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비의 의학기술 트루스컵트 아이디를 개발한 존 아브론 박사와 함께 고통 없이 아름다운 몸매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Hi, Dr. John Abram.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d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KBTV viewers? Yes. Hi, I'm Dr. John Abram. I'm an internist practicing on the Upper East Side of Manhattan for the past 30 years. I practice internal medicine. That means help people stay healthy. I have a new, interesting, most advanced way to reduce fat with TruSculpt ID. And it shows great results, short time, painless, and that lasts very long time. And Dr. John Abram, can you please explain about TruSculpt ID? So TruSculpt ID is a new, novel way of reducing fat from top of the skin. It sends a radio frequency heat wave. It doesn't burn the skin. It reaches the fat and melts the fat, and it turns into grease, and the body absorbs that. And how does it work? It melts the fat, and when the fat is sitting under the skin, the lymphatic system, which is the way that the body absorbs all the debris, it reduces fat and it tightens the skin. So when the skin gets tightened, you see the difference. I want to ask you about the process. So can it be done in one short session? Yes, it could be done in one short session. It takes about 15-20 minutes to place the pads on areas that the patient and I think would be beneficial, usually in the center. And the process takes about 15 minutes. Yes, 15 minutes, because it's computerized. The computer measures the degree of heat where it has to go, and it's painless. You feel a little bit of heat, mm-hmm. like you have a hot water bottle on you, but most people tolerate it. There's after that, you could go to the gym, you could go to work, and you will see the results in about 4 to 6 weeks. I want to ask you how TruSculpt ID is designed. So TruSculpt ID is the most advanced way to do body sculpting. Everybody reads about body sculpting, body contouring, melting fat. This is the design of TruSculpt is sending radio frequency heat wave. As opposed to cool sculpting where it freezes fat, this heats up fat, which means you could it works much faster and painless. And that's the new technology behind reducing unwanted fat. And I also want to ask you, is it possible to get back to the normal activities just after the treatment? That's the best part of it. Mm-hmm. Because it does not hurt, and has no difficulty when you're doing it, you could go to work the same day, you could go to the gym, you could go exercising outside, and it works, it doesn't have no downtime.
That sounds really great. Yeah. And when people can see the results, they can see like directly, or does it take time to see the results? So normally you see the results in about 4 to 6 weeks. The most ideal is about 12 weeks, where you see the fat melted, the skin tightened, and of course, most people start exercising and eating healthier and reducing a little weight. And we have a lot of patients, you could see it on our Instagram, that before and after, that shows how fast it could work. Some people need it a second time because they want to, mm-hmm. because that has such a great effect and they want to do other parts between the thighs and the love handles. Usually one session is enough. And the next question is, I want to know how much it is powerful and effective to reduce fat. So normally this is about 24.6% of fat reduction. Now let's see, 24% is a lot. That's more than a quarter of the fat layer. If we do it again a second time, another 20 to 24%. So it's a great way to reduce fat without surgery, without operation, without pain. And yes, it works. And I also want to let viewers to know how the way to contact to your office. So we're located on the Upper East Side of Manhattan. We are on 72nd Street and Madison Avenue. We have a Korean speaking person who helps us explain all this to you. We do it Monday, Wednesday, Friday, or sometimes different times. You should probably be here for about half hour, 45 minutes. So Sue would like to melt the fat on the upper part of her abdomen, and this is the area that she likes to get rid of the fat. So we place a little bit of adhesive, and let me have one of them. And we're going to do one dip. Usually we have six, but at this time I think we're going to goes like that, and then we've already marked where we're going to place the paddle. 추거나 뭐 느낌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따뜻한 감만 느껴지고 통증 전혀 없어요. 오늘 시간에는 존 아브론 박사님과 함께 TrueScoped ID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